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문화가 증가하면서 배달 어플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광진구가 공공 배달 어플인 착한 배달 앱 광진구 땡겨요를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진구는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인데요. 관련 내용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옷을 입은 배달 라이더들이 일렬로 자리를 잡고 배달에 나설 준비에 한창입니다. 라이더들이 도착한 곳은 광진구의 한 노인복지관. 착한 배달 앱 광진구 땡겨요의 시작을 기념해 어르신들에게 갈비탕을 배달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배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하는 주민 역시 수수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 광진구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광진구 땡겨요라는 배달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주요 민간 배달 앱의 경우 7에서 16%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광진구 공공 배달 앱은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고 2%의 중개 수수료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하는데 배달 업종에 있는 분들만 좀 괜찮다고 그러죠. 그런데 남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배달 수수료 광고료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진에서는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광진구 땡겨요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소비자는 2월 초부터 발행하는 광진 땡겨요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15% 할인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 시 5천 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